차에서 내리지 않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는 것처럼 차 안에서 민원 서류를 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스쿨존을 새롭게 디자인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원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들어선 차량. 운전자는 주차장 안에 마련된 발급 부스에 차를 대고 직원에게 곧바로 민원 서류를 요청합니다. 국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하나씩만 드릴 수 있을까요? 신분증 한 번만 주시겠어요? 민원 서류가 운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3분 남짓. 광주 광산구청은 지난 2016년부터 민원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 평균 500여 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혁신의 우수 사례로 꼽히며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행정혁신을 하고 있고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만든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모델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노란 기둥의 신호등과 언덕형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 포장과 LED 표지판 등 각종 안전시설을 체계화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도 선정돼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지자체들의 다양한 행정혁신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